안녕하세요. 구마리 맘 별의 정원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우리 저는 이렇게 카페에 가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 데를 많이 가는데요. 이곳은 우리 동네에 있는 꽃 카페인데요. 꽃이 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요. 여기가 춘천 순환로 802-801 인더스트리라는 카페인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팥빙수가 겁나게 맛있답니다. 이 꽃, 향이 나나? 이 꽃이 뭘까요? 저 처음 봤는데 신기반기하게 생겼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는 꽃들이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을까요? 어머나, 와, 페추니아들. 와, 이거는 노랑색인데 뭐지 이렇게 예쁘대요. 와, 진짜 꽃이 너무 예쁩니다. 이런 카페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손수 다 키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끔 와서 꽃들 보면서 대리만족하고요. 오늘 또 사장님이 저에게 없는 꽃들을 삽목으로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룰루랄라 하고 가고 있답니다. 어머나, 이런 게 다 무엇이래요? 다 페추니아는 페추니아인데 색이 진짜 황홀하고 넘어지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쫙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하나하나 예쁜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너무너무 예쁘네요, 진짜. 이러니 꽃을 보고 꽃사랑이 안 빠지면 이상한 거지요. 와, 진짜 이거 흰색. 세상에.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꽃들을? 그 옆에 더 예쁜 거 있어요. 이게, 슈퍼벨 같은 그런 종류예요, 슈퍼벨. 슈퍼벨 같은 종류인데, 진짜, 와, 이렇게 롱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환상적이에요. 얘들아, 안녕. 예쁜 애들. 어머, 이 친구 이름은 뭘까요? 우리 집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르쳐 줬는데요. 머리 나쁜 별이는 또 까먹었답니다. 와,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멋있게 생긴 데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꽃들이. 그리고 바나나는 없지만, 바나나 나무. 여기 모르는 아저씨가 혼자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요. 저분은 저랑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특이하죠? 이것도 페추니아인데 어떤 이름인지를 모르겠어. 어떤 이름을 가진? 정말. 와, 퍼플색. 진짜 무슨 말로 이런 걸 형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꽃찾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꽃찾기. 어떤 꽃일까? 진짜 너무 예쁘니까 진짜 소리밖에 안 나요. 예쁘죠? 아, 이거 의아리인가? 이게 시계꽃이라고 들었는데, 와, 이거 실제로 보네요. 너무 시계, 멀리서 보면 시계 같기도 하고. 의아리 맞나?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머나, 진짜 이거는 벤자민인가? 아니, 저 자스민? 진짜 꽃 많아요, 여기.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가을에 오면 꽃이 더더 많이 있어요, 더더. 진짜 이거는 이유도 아니에요. 가을 꽃은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이곳에. 커피도 맛있고요. 팥빙수는 진짜 맛있고요. 이거 보세요. 와, 삽목판 같은 데다가 채송한데 이렇게 꽂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잘 됐네, 풍성하게.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것도 보세요. 역시 노지에다가 좋은 흙 써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멋지다. 세상에나. 와, 와밖에 안 나온다. 와, 와. 이거는 또 이름이 뭘까요? 세상에는 진짜 이름 모를 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머나, 이거 보세요, 이거. 국화.
국화 산모.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가을에는 거의 국화 잔치가 벌어지겠어요. 국화 잔치가 벌어지고, 또 손님들 오시면 꽃 나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와, 왜 이렇게 이쁠까요? 오늘은 커피는 뒷전. 여기에 오시면 간판이 이렇게 원 인더스트리인데요. 여기는 정말로 팥빙수가 맛있는 그런 곳이에요. 와, 진짜 꽃은 가까이 볼수록 아름답다. 그죠? 세상엔 신비롭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어쩔까요? 저는 알 수도 없는 꽃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데 앞으로도 한참 멀었습니다. 다육이에 빠져갖고 꽃 이름을 제가 많이 잊고 살았는데 요새 또 꽃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헤매고. 이제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와, 내 발길을 사로잡는 얘들아, 너는 알사탕같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응? 옛날에 알사탕 진짜로. 세상에, 야, 정말 페추니아가 정말 페추니아. 야, 너네 정말 예쁘구나. 응? 페추니아, 샤피니아, 뭐 진짜 그거 빼면 안 되겠구나. 꽃들이 너무 예뻐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와, 웬 꽃들이 이렇게 이쁠까요? 제가 여기 자주 오는 이유를 알겠죠?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대리만족. 이런데 오면 이런 걸로 대신 보고 가요. 대신 즐기고. 와, 와, 이쁘다, 이쁘다 하고. 정말, 이런 거 보세요. 와, 예쁘죠? 옛날에 얘는 꼭 망초대 같이 생겼는데.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또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정말, 정말 다양한 꽃들이 다 모여있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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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이름, 이제 다음부터는 이름을 써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나 만상에나. 정말 사장님 바쁘신데도요 이렇게 꽃관리를 잘하고 계셔요. 우와,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커피는 덤이고요 여기는 눈호강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춘천에 팥빙수를 제일 맛있게 하는 그런 카페랍니다. 세상에, 이 노란 꽃들 좀 보세요. 이렇게 잘 자란. 우와,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아줌마가 묻잖아. 어머나, 저 색깔만 다르게 또 이렇게 있네요. 와, 이건 대모루 같은데 대모루는 아닌 것 같고. 와, 신기방기. 어우, 세상에. 진짜 여기 저 안쪽에 보세요. 저기 안쪽에 보세요. 꽃이 얼마나 천지에 꽃이 많죠? 와, 세상에. 여기는 찔 장미꽃이요. 미니 장미가 지고 난 그런 흔적인 것 같아요. 오, 이 밥풀 같은 거는 또 뭘까요? 정말 미니미니해요. 근데 벌들이 너무 많이 있어. 무섭다 얘. 이거 보세요, 이거. 와, 꽃님들 이런 거 보시면 나도 키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죠? 진짜? 여기 매발톱 애들 있네. 바람둥이들. 와, 별개 별개 다 있어요. 별개 별개. 요거는 와, 꼭 겨울에 피었던 우리 집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게 뭘까?
안 가르쳐 주지요. 여기에 포토존도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알사탕 캔디. 이런 식으로. 겹페추니아도 여기 예쁜 거 있네요. 와, 나팔꽃. 우리는 나팔은 다 나팔이에요.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예뻐요. 많고, 소나무가 많고. 정말 정원 예쁘게 가꾸시는 분이죠. 부지런하시고. 아무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바쁘신데도. 와, 저거 목마가렛. 목마가렛인데 완전 왕창 대품인데 꽃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저? 와.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뭘까요? 이 눈을 사로잡은 이 보라보라는 사장님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신데요. 근데 저는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머리가 나쁜지 자꾸 잊어먹네요. 이제 영상을 찍고 한번 꼭 검색을 해서 다시 외워야 되겠어요. 여보세요. 우와, 목마가레 군락지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게 도라지 못이댄가? 아, 이거 도라지 꽃 같은데? 요? 이거 보세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생겼어요. 와. 와, 진짜 이름을 빨리빨리 외워서 불러줘야지. 세상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머나, 정말 꽃은 볼수록 신기해. 어떻게 이런 것을 꽃 씨앗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요. 여기는 페랭이 동네. 얘네는 페랭이들이 아주 자리 잡았네요. 걸음이 좋아가지고 백합들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르시죠? 이거는 노랑 겹 백합 저는 처음 봐요. 겹은 요번에. 근데 제 손하고 대볼까요? 이렇게 커요. 요렇게. 여기는 더 커요. 한번 대볼까요? 근데 왜 그렇게 크냐, 우리 꽃이 이렇게 커요라고 물었더니 걸음이 좋아서 그런대요. 워낙 걸음을 여기다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얘는 벌이 수정을 이꽃저꽃 갖다 해가지고 이런 백합이 나왔대요. 너무 신기하죠? 와, 저기 멀리 보세요. 진짜 꽃천국, 꽃천국. 제가 갖고 싶다고 다 사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또 가끔은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나들이도 아니에요. 가까운 데에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얻어놨어요, 또. 이것도 집으로 안고 슝슝슝슝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귀티 나는 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 꽃인지. 귀티가 잘 자라죠? 그죠? 너무 신기해요. 이런 꽃들 보면. 와, 진짜. 국화도 아닌 것이 국화처럼 팝콘 같이 생겼어요. 팝콘. 진짜, 어우. 꽃은 그냥 입만 뚝뚝 벌어져요. 그러다 벌이 입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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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다가 끝나요. 이거는 뭘까요? 뭔데 이렇게 머리카락 같이 생겼을까요? 근데 이거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 꽃에 반했답니다. 저 보세요. 이 꽃에 반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기가 이 꽃이 엄청 많답니다요.